저는 오늘도 역시나 그는 그줍기다. 네, 최애 장모십니다. 지금 전 나의 판타지 보고 있어요. 네,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모니터를. 오늘 바람도 네, TV에서 다시 보게 하네요. 나의 판타지. 오늘 바람도 세게 불고 막 이래가지고 다들 괜찮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자고 일어나면은 더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있어가지고 맨날 똑같은 한 얘기인 줄, 한 라이브인 줄 알겠어요. 제 목소리는 원래 이래요. 네. 기광아 댄싱아의 기광이 영상 올라와서 또 난리 났어. 어디서 난리가 났나요? 저도 그 난리 좀 느껴보고 싶은데 어디에서 난리가 났나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티비에 제가 나오는 걸 보니까 신기하네요. 내 판타집 다 좋았어요. 그냥 집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우리 애들이랑 같이 숙소 생활을 한다면, 이런 데서 한다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다 좋았어요. 그쵸. 맥도날드 새로 나온 거 먹어보셨나요? 아니요, 안 먹어봤는데, 오늘 두준이 찍은 CF 처음 봤는데, 정말 맛있어 보여가지고 먹고 싶더라고요. 내 친구들 톡방에서 오빠 복근으로 달리는. 아, 그래요? 아유. 영업하세요, 영업. 복근만 멋있는 게 아니다. 우리 오빠들은 다 멋있다 하면서 영업해주세요. 대리석보다 단단한 복근이라고.
우린 언제 볼수 있을까요? 아, 얼른 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진짜 빨리 콘서트가 하고 싶습니다. 정말. 오빠 얼굴 때문에 난리 났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상당히 조용한데요. 어저께 오랜만에 제 솔로곡 무드를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노래가 좋더라고요. 형이랑 같이 만든 노래인데 무드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 이 시간에 들으면 너무 섹시해가지고 잠이 깰 수도 있는데 한번 또 들어봐 주세요. 무드 진짜 좋더라고요. 진짜. 무대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방송도 할수 있었으면 좋았습니다.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 엽떡 vs 도미노 피자. 다이어트 안 하시면 내일 또 추우니까 추운 만큼 또 열량 소비가 많으실 테니까 점심에 엽떡 드시고 저녁에 일 끝나시고 도미노 피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는데, 지금 들어도 전혀 옛날 노래 같지 않고 세련되고 좋더라고요. 많이 들어주세요. 아무튼 그래요, 맥도날드 우리 내 친구 두준이가 CF 찍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는 모습에 저도 너무 먹고 싶었답니다. 진짜 맛있어 보이던데, 뭐. 사월 소스랑 뭐 살사 소스 해가지고 나오는데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야, 햄버거 안 먹은 지 진짜 엄청 오래됐네. 먹고 싶다. 김치전이 먹고 싶네요. 김치전에 막걸리, 기절, 장렬조. 야, 이거 드실 줄 아시는 분이시네. 맞습니다. 김치전에 오징어도 조금씩 썰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죠. 갑자기 든든하게 식단으로 먹었는데 배고프네요. 맥주 먹으면서 라방분이 좋구만요. 아, 촉촉하니 좋으시겠습니다. 맥주 좋죠. 오빠가 섹시한 거 본인도 아나요? 조금? 더 섹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몸도 잘 관리하고 있고.
정신도, 마음도, 몸도 더 어른스럽고 섹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섹시해 해주세요. 좋죠. 네, 스포일러 좀 해요 라고 하는데 뭘요? 아무튼 저 나이 판타지 진짜 집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정말 거리도 가깝고 이래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촬영이었지만 진짜 쉬면서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오빠 제 친오빠가 오빠 머리 이쁘대요. 어떤 머리요? 지금 제 머리요? 제 곱슬머리? 이거는 천연 곱슬이 아닌 이상 이렇게 파마한다고 안 나올 텐데. 곱슬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불닭 먹을까요? 그냥 잘까요? 지금 불닭 매운 거 드시면 속 아플걸요. 정 뭔가 드시고 싶으시면 좀 속이 편하고 가벼운 걸 드셔야 다음날 속도 안 아프고 이럴 겁니다. 기광 오빠, 빌 게이트가 노래방 가면 어떻게 부른다는지 알아요? 마이크로소프트하게. 삶이 정도 되네요. 삶이. 삶이. 아, 그리고 나의 판타지에 저 애기 강아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저도 나중에 큰 개를 키워본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런 큰 개와 함께 살아가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오빠 요즘은 위 괜찮아요? 나도 위염 달고 살아요.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식습관이랑 자극적인 거 최대한 피하시고 네 소식하시고 좀 천천히 드시고 이러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아마.
아, 우리 동훈이 무샤시하고 잘생겼네. 지금 저는 나의 판타지 재방송 보고 있습니다. 아이돌 원더랜드랑 동시로 방송을 했었어가지고, 저는 생방송 생중계를 해야 됐어가지고 못 봤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빠 고양이는 좋아해요? 좋아하죠.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었었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탁구는 누가 이겼어요? 방송용으로는 동훈이가 이겼는데, 방송 끝나고 치니까 또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same, same. 10년 넘게 오빠들 노래 들으니까 엄마도 세뇌시켜서 어제 엄마가 오빠들 노래 들으면서 난 얘네 노래가 제일 좋더라 요 그랬어요. 세대 불문 달래. 어머니께도 감사의 무난 인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운동했습니다. 이어폰 끼고 보니까 목소리 미쳤어요. 저음 목소리. 먼지는 필터로 갈라진다요. 그 공기가 다시 먼지끼리 팬으로 나온다면 취업 축하드립니다. 착착착. 건강하게 재밌게 일하세요. 죽기 전에 콘서트 갑니다. 그럼요, 콘서트 많이 할 겁니다. 많이 와서 와주세요. 네, 기 받아가세요. 저도 기좀 주시고요. 라디오 하면 좋죠. 여러분이랑 뭐든지 소통할 수 있으면 좋죠. 오빠 저번 명절에 이 서방 안 왔다고 우리 엄마가 섭섭하대. 이번 설에는 꼭올 거지. 재밌네요. 재밌다. 곧 인사드리러 간다고 지금 전해주세요. 아, 웃긴데. 네, 내일 엄청 춥대요. 뭐, 영하 20도? 뭐, 체감온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니까. 장갑, 목도리, 모자, 이런 거꼭 챙겨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의력이 높게 하려면 자연이 많이 보이고, 네. 수학은 성장도 높고.
글쎄요, 좀 아까 얘기한 얘기지만 우드를 오랜만에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 내 노래에 취했어, 내 목소리랑. 아, 우드 좋은데? 이러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네다섯 번 들었네요. 야, 우드 좋은데? 이러면서. 아, 좋다. 잘하는데? 누가 만든 곡이지? 하면서 혼자 자화자찬했습니다. 마라탕이나 민초 좋아하죠? 있으면 먹어요. 맛있잖아요. 무드. 섹시하죠? 그쵸, 롤리를 좋아하셨던 분들도 많더라고요. 청량하고, 그렇다고, 저랑 또잘 어울린다고. 그리고 뭐, 댄스 학원 이런 데서도 많이 뭐 수업도 하시고 막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중딩 때 봤던 그대로 애들이 기광오빠 방부제냐고 그래요. 방부제 아닙니다. 열심히 잘 먹고 잘 자고 물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기광 좋아하는 사람 접어했더니 지구 접혔잖아. 안 접히는 것 같은데요. 맞추라이크도 좋죠. 청량하고 청량한 노래를 해야 되는지 섹시한 노래를 해야 되는지 항상 고민되고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항상 고민되더라고요. 반반 하고 싶은데 그러긴 쉽지 않고 짬짜면처럼 반반하면 좋을 텐데 노래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둘다 하죠. 섹시한 노래도 하나, 악동스러우면서 청량한 노래도 하나. 이미지를 만들기에는 섹시한 노래가 좋을 것 같은데, 또 청량한 거를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입술 관리, 립밤 자주 바르시면 됩니다. 오빠 영화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뭐 유튜브 보니까 곧 고질라 vs 콩뭐 이렇게 해서 나오던데 3월달에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런 단순한 거 좋아합니다. 너무 남자 애 같죠? 여성분들은 싫어하겠지만 보고 싶더라고요.
20대 같다고 감사하네요. 그럼 40살에는 30대 같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비바리움? 비바리움? 비바리움 무슨 영화죠? 비바리움. 비바리움. 무슨 영화였지? 아, 영화 소울. 아이고, 얘기 많던데. 어떤 영화죠? 어떤 영화일까요? 염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글쎄요. 해봤자 브라운, 짙은 브라운, 뭔가 군대 갔다 와서 그런지 밝은색은 뭔가 이제는 조금 뭔가, 예, 글쎄요. 어두운 갈색 아니면 지금 까만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주 듣는 노래 요새 뭘 많이 듣더라. 크리스 브라운 Undecided. 그 다음 가수 분의 이름은 까먹었는데 제목이 EX거든요. 여성분인데 EX. 제목이 EX고 앨범 표지가 여성분 하얀 배경에 그 여성 가수분 얼굴이 이렇게 있는 앨범인데 그렇죠. 자주 듣는 노래 이기광 솔로 앨범. 저번 솔로 앨범도 자주 듣습니다. 여기서 스포가 있다는 데 좀 깜빡해주세요. 눈은 사람이라면 원래 깜빡이지 않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스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저스틴 비버 애니원이라는 노래도 좋더라고요. 애니원 노래 좋고 그 샨 맨덴스의 몬스터라는 곡도 좋더라고요. 여기가 총 몇 평이고 이거 만약에 짓는데 얼마 정도 들었는지 혹시 있을까 좀 물어봤을까요? 되게 궁금했어요. 비쌀 것 같아요. 선풍기 원래 안 틀었었는데 인스타 라이브 하다 보니 좀 더워졌나 봐요. 살짝 틀었어요. 목소리 좋다고 많이들 해주시네요. 그쵸. 원래 저기 TV에 나와서 예능으로 하는 그런 목소리는 어쨌든 톤이 올라가 있는 거고 지금 목소리가 원래 제 목소리이긴 한데 수록곡 최근에 비스트 시절 한라 시절 수록곡부터 타이틀까지 다 들어봤는데 드라이브를 되게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좋더라고요. 드라이브 가사도 좋고 더 세게 페달을 밟아 우리 추억이 담겨지게 창문을 열고서 바이바이 마음이 다 날리게 어허 어허 이제 뒤로 하고서 바이바이 드라이 드라이 돌고 돌고 돌아서 모든 게 낯설어질 때쯤 나를 멈추는 신호등이 왠지 너일 것 같아서 네가 바라는 대로 네가 하라는 대로 뒤돌아보면 참 내 뜻대로 했던 게 없었나 안전벨처럼 꽉 잡았던 네 손 세상 못 보던 날 변환하게 만들었어 그때 날 떠나보낸 이후로 그 어떤 것도 나 잡아주지 못해 노래 좋네 어우 씨 가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 네 최근에 들었어요 들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들었는데도 좋아가지고 아 최근에 많이 들었네요 그래서 가사가 어렴풋이라도 기억이 나서 나오나봐요 헬로 헬로 I'm YS 진짜 개이쁘게 생겼다 어, 지금 이 새벽에 너무 격하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격한 칭찬 감사합니다 지금 땡기는 음식은 아, 다 맛있죠.
치킨에 떡볶이. 우원이. 우원이는 싸비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우원이 달콤한 널 보면 모든 게 다 멈춰. 우원이 아름다운 눈을 뗄 수가 없어. 시간이 지나도 난 변하지 않은 걸. 아니 나만의 여자로 널 내 품에 안아. 오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오나 나나나나나나 궁금해. 네가 너무 궁금해. 궁금해 네가 너무 궁금해. 궁금해 네가 너무 궁금해. 위험해도 오랜만에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위험해도 좋더라고요. 예. 해시리즈. 아, 해시리즈 또 한번 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아하. So what? So what도 좋죠. So what? 분위기 좋아. 서로를 감싸고 난 네 두 눈에 취하고 baby. Cotton candy. 난 솜사탕까지 너무너무 여려. 그러나 난 너의 달콤함을 내놔. 슬립 타이트 좋죠. I really wanna sleep tight. 내 여인은 너무 아파요. 아, 드림걸도 좋죠. 널 가져서 난 아파. Dream girl, rain, not bomb. 시도 때도 없이 가시 같은 넌 내게 안기고 안전할 줄 알면서도 You're my dream girl. 놓칠 수가 없어. 나 한 점 더 내게 빠져드나 봐 baby. 우우우우 예예. 저희 좋은 노래 너무 많죠. 니보십. 네가 보고 싶어지면 네가 더 그리워지면 멍하니 누워 나나나나나 흐르고. 또 파라다이스도 되게 좋아하셨고. 파라다이스. 나나나나 위에서 너와 단둘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야. 맞다? 나나나나나나 보지 마.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거는 춤이 더 유명하죠? 춤을 더 좋아하셨죠? 우리 팬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노래를 생목으로 아주 많이 불렀네요.
아무튼 좋은 노래가 많은 저희 저희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곡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시간이 늦었네요. 네. 라이브 방송하기 전에는 졸려가지고 조금만 하고 자야 되겠다 했는데 벌써 40분이나 했네요. 잘 지내줘, 잘 지내줘. 남겨진 추억을 나나나나나 웃으며 인사해. 우리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헤어지는 이 순간에도 웃으며 인사해. 다시 웃으며 인사해.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자, 어쨌든 네, 저도 이렇게 남아 노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콘서트장에서 여러분 만나서 얼굴 보고 실제로 노래하고 춤추고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싶습니다. 오해해요 해요 해도 돼. 오해요 해요 해요 해도 돼. 오해해요 해요 해도 돼. 오해해요 해요 해도 돼.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썼을까? 명곡은 확실히 빨리빨리 써지나? I'm feeling something, baby. 툭툭. 너도 아는 이 느낌. 너 또 내가 아는 얘기 안에 내 뿌리를 때리리구. I wanna see you, baby. Eyes on me. 깊이 생각하지 말고 stay with me. Blah, blah, blah. Take it slow. 같은 말은 집어줘. Baby, I can do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 너도 끌린다면 네 멋대로 It's okay. 여러분이 불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 I just almost lost my balance. Don't close you, I like to see the deep sea. 아침에 건물 옥상 사이 뛰어넘는 듯이 따따따따따따 아득히 깊은 바다에 무슨 뜻이 따따따따 괜찮아 허리에 too. I'm sorry I didn't mean it. I want nothing.
이번 트랙이 롤리. 롤리가 보였더라. 롤리? 내 곁에만 있어줘. 너는 나의 은이라. I am so lonely. 어디든 데려가줘. 나나나나나. I am so lonely. 콘서트에서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인스타 라이브에서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안경 썼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가져라 카페인 밤새 잠 못 들고 심장은 계속 뛰고 그러다가도 네가 너무 밉고 like a caffeine 멀리 하려고 해도 잊어버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나 봐. 기광 버전 카페인이었습니다. 목이 안 좋은데 노래가 잘 되네요. 여러분들 앞에서라고 열심히 인스타 라이브에서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리가 좀 민망하네요. 예, 너무 섹시한 노래여가지고. 네. Oh yeah. 무드 좋죠. 네. 하, 무드 참 좋은 노래죠. 미싱 유도 참 좋은 노래예요. 그 시작 그 네 글자죠. 지금 방구석에서 응원봉 흔들고 계신가요? 라이브. 기타도 없이 그냥 생목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기광의 인스타 라이브 콘서트. 여러분 재밌으신가요? 네. 자기 전에 무드 들으면 막 춤추고 싶어져서 안 돼요. 여기서라고 팔기강을 외쳐주시네요. 팔기강 듣고 싶습니다. 생기로 듣고 싶네요. 여러분이 또 응원봉 흔들어주시는 모습도 보고 싶네요. 그쵸, 드라이브 할 때 미싱유 좋죠. 미싱유는 인트로의 그 네 글자가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 보고 싶어.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생각을 했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화자찬 한번 해봤습니다. 너를 데려다 주는 게임. 아, 보내기 싫어. 내 옆에만 두고 싶어. 하루 종일 널 바라만 봐도 계속 더 좋아져. 너무 부족해. You know I know 오늘 밤도 너로 물들어져가. Oh oh no no no. 우우우우우우 I just can't 우우우우우우 좋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롤리나잇 두준이 노래 정확하게 모르는데 왜 넘게 아냐 너는 너야 And the lonely night And the lonely night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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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잃은 거야 In the lonely night, in the lonely night 내 밤처럼 흐르는 밤이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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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고 아, 롤리나, 롤리나, 오늘. 자, 정확하긴 잘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천장 보면서 이제 그 이 손이랑 같이 이렇게 음의 그 높낮이를 맞추는 거예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러면서 동리 들어왔나요? 손 아 손동리 야 이거 초대하기 누르면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예예 예. 아, 아 이거 어어 어 뭐예요 형 갑자기 어예 인스타 라이브 콘서트를 못하니까 그 인스타 라이브에서 지금 기타도 없이 그냥 생목으로 지금 이기광 언플러그드 콘서트 진행하고 있었어요. 어 듣고 있을게요 형 해영. 아 갈 거예요? 아니요 보고 있을게요. 아 알겠어요. 진짜 가요? 아니요 저 여기 있을게요. 왜 거기 있어요? 왜 갈 거예요? 아니 같이 토크해요 토크. 토크요? 나의 판타지 보다가 제방 하는 것 보다가 그냥 뭐 팬분들이 불러달라는 노래 있어가지고 불러주다 보니 갑자기 신명 나가지고 또 한 15곡 때리는 중이었어. 아 많이 했네요 형. 그럼 지금 벌써 지금 50분째 지금 혼자서 지금 50분 했어요 형? 무대본으로 지금 무대본으로 무대보로 그냥 거의 지금 와우 멘트랑 지금 노래하면서 잠시만요 지금. 저 배터리 충전기 좀 꽂고 꽂았어요 내일 요셉이랑 밑에 이거 팬분 이거 일부러 띄워놓은 거예요, 형?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잘 모르잖아. 어떻게 저는 그래서 이거 보고서 약간 질문의 코너인 줄 알았어요, 형. 어떻게, 이거 액션으로 읽는 건가? 액션으로 읽으면 왠지 네가 꺼질 것 같은 느낌인데? 댓글 어떻게 없애지? 알려줘.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형은 보이지 지금? 어 나는 댓글이 보이는데 동리는 어떻게 보여? 제 이마만 보여요. 너 핸드폰에? 아니 형이랑 밑엔 제 이마. 그래? 옆으로 밀면 없어진대요 형. 옆으로 밀면 안 없어지는데? 아니면 이거 동리가 다 시킬래? 아니요, 형. 아, 그래? 질문 없으시다는 분들도 계시네. 아.
내일 요섭이랑 브이라이브 있잖아. 예, 형. 일찍 자야 되겠네. 밑에 물음표를 누르면 된다고? 물음표가 없는데? 물음표 누르면은 질문하신 게 올라오는데? 뭐지? 형, 제가 다시 들어와 볼게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지? 뭐야?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이거 방송 종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야? 라이브 방송에 DMP님 초대. 됐다. 이제 됐어? 예. 이제 된 거야? 예. 저한텐 질문이 안 보여요. 그러면 독립 걸로 킬래? 내가 들어올게. 아니, 질문 저 없어졌어요, 형. 그래요. 아니, 독립이 진행하셔야죠. 저는 뭐. 저는 저는 형이 호스트고 제가 게스트예요. 아니, 저는 게스트로 가는 게전더 재밌을 것 같아요. 맥주 한잔 했어요, 형? 아니, 오늘은 차한잔 했어요. 질문 또 떴다. 동훈 오빠 로봇 아니죠? 내가 띄운 거야. 아, 왜요? 제가 로봇 같아요? 아니, 그냥 너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지금 내가 껐는데 다시 꺼졌어? 예, 꺼졌어요. 수영 안 밀었어요? 그래요. 저는 지금 계속 대화를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동훈 씨 소통 좀 하세요. 내추럴한 모습도 멋있네요. 아, 아, 귀찮아. 아, 내일도 혹시 귀찮아. 수염 깎는 거 귀찮아. 내일도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오시나요? 내일은 네. 입금 하니까 수염 밀어야죠, 형. 내일 입금돼요?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입금되면은 딱 변하는 헐리우드 배우처럼. 그치. 아니면 내일 이렇게 갈까요, 그냥? 에이, 그럼요. 멋있어요. 약간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TV 화면 때문에 그런지 진짜 뭔가 얼굴이 좀 불그스름해 보이긴 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형, 오늘 차 마셔, 차. 형, 저 이제 그 끝말잇기 컨텐츠 진행할게요. 형 준비했던 거. 내가 준비했던 거? 예, 끝말잇기 컨텐츠. 내가 준비 안 했는데. 이기광. 광주. 주머니. 빨. 니빨이 어딨어요, 형? 니니까 이빨. 니는 안 돼요, 형. 그래요? 예. 니트. 트위터. 터줏간. 터줏간이요? 터미널. 널뛰기. 기름칠. 칠갑산. 산 봉우리. 리설주. 오, 주막. 막사. 사,
월. 월드컵? 컵볶이. 이정표. 컵볶이 아니에요? 컵볶이죠. 이에요? 그쵸. 아, 한글도 잘 못하네. 이 뭐라고요? 컵, 이정표. 표, 표주박. 박사학위. 위, 니? 아니요, 위죠, 위? 예, 위. 박사학위. 위. 주름. 위에 있는 주름이요. 위에 있는 주름. 위. 름만이 동산. 예? 름만이 동산. 름만이 동산이 뭐예요? 그 름만이 동산이라고 있어요. 저 그 아마 성경에 나오는 그런 동산일 텐데. 진짜로? 아, 름만이 동산 있을걸요? 아, 산? 동산? 잠깐만, 산? 저 확인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그 확인 바로 가능해요? 이거 나가면 꺼지는 거 아니에요? 아, 저희 동훈이는 지금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름만이 동산이요? 성경에 나오는 동산이라고 하네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닌가 봐요. 름만이 동산이라고 저기 있어요, 형. 저기 어디요? 너 이제 근처에 있는 동산이에요? 예, 저기 도곡동에. 그래, 우리 나의 판타지 옆에 그 름만이 동산이라고 있긴 하더라. 좋은데요, 형 오늘 컨디션? 오늘 토크 컨디션 괜찮아요? 네, 열심히 하는데요, 형? 아유, 노래 하나 해요. 저도 라이브 했으니까 저기 기타 없이 저기 비트는 제가 비트박스 드릴게요. 비트박스 드릴 테니까 저기 노래 하나 해요. 형, 잠시만요. 저 팬분들 댓글이 멈췄는데요? 왜 그러지? 제가 그 인터넷 보고 와서 그런가 봐요. 아니면 너가 호스트 할래? 아니요, 제가 다시 들어올게요, 형.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동훈이가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초대할게요. 네. 됐어요? 예. 잘 보여요? 예. 진짜 프리스타일이다, 그죠? 그럼요. 원래 무대 보온이 제일 재밌는 거죠. 원래 딱 짜여진 대로 이렇게 하는 거면 그 방송이죠. 이건 좀 만들어진 방송인데 이건 또 날 것에 또 그런. 이거 뭐 아까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뭘 연습해 보라는 거죠? 아, 롤리나잇이요. 아, 롤리나잇. 네. 어, 동훈이 정확하게 뭐 가사 좀 아시나 봐요, 롤리나잇.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저도였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예. 외로운 게 아니야. 길을 잃은 것뿐이야. 그렇죠. In the lonely night, in the lonely, in the lonely night, the lonely night, the lonely night, baby. 어, 저 손바닥 보여주는 안무까지. 네, 느낌은 알죠. 퍼포먼스 좋네요. 동이 요새 늦게 자? 아니요, 자요, 형. 잘 자? 예. 네, 원래 이 시간보다 일찍 자죠. 아, 진짜? 예. 네. 그래.
방금 더워서 선풍기 켜고 있어. 웃으며 인사해. 그럼 저 인사할까요? 노래 것 같은데요? 그쵸? 와우, 오, 저 인사 퍼포먼스까지. 야, 안무를 넣으면 되겠다, 그치? 웃으면 웃으며 인사해 이렇게 하는 거지. 웃으며까지 할 때는 그냥 웃기만 해야 돼요. 웃으며 인사해. 해에서 네. 아, 있네 확실히 그럼요. 안무 있어요 예? 안무비요 아유. 포인트 안무 짜셨으니까 아, 그냥 꽁으로 할게요. 아 어우 좋네요 역시 우리 막내 참 잘해요 좀 이렇게 유쾌한 자 아주 그냥 얼굴만 보고 있어요. 재밌는 질문을 찾아보고 있는데, 이게 질문이 그 올라오는 속도가 예. 네. 저희랑 좀안 맞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어디 보자. 동훈이는 질문 안 보이나? 저는 게스트라서 안 보여요. 그래? 팬분들이랑 소통 좀 하세요. 저 소통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댓글 읽고 있거든요. 아, 재밌는 댓글 있으면 좀 읽어주세요. 소통 좀 하시고. 그냥 보통 이모티콘을 많이 보내시네요. 동리는 요새 즐겨 듣는 노래가 있나요? 요새요? 즐겨 듣는 노래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 혼자 알고 싶은 가수라서 아예 아무한테도 말안 했어요. 야, 씨. 아끼는 그래서 가수. 아무한테도 안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이거 재밌는 질문 있네요. 자, 기광 오빠, 도훈 오빠가 반말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빠가 존댓말을 왜 하는 거죠? 크크크. 그냥 답하세요. 편해서 하죠. 그래요? 예. 그러네요. 그쵸, 뭐.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기광이 형이 되게 그거를 원하더라고요. 원하죠. 얘기했잖아요. 그 군대 후임 동생분들이, 선임이나 후임들이 다 반말했는데, 처음에는 적응이 잘안 됐지만, 금방 적응돼서 더 좋더라고요. 형은 원하죠. 마치 형의 앨범처럼 원하죠. 오, 앨범 명도 하라고. 와우, 와우. 근데 존댓말만 안 했지. 사실 막내 연탑 아닙니까? 동네 최고. 아, 정확하게 아시네. 정확하게 아네. 이게 무슨 컷인 줄 알아요, 형? 무슨 컷이에요? 눈 다래끼 났을 때 컷. 저희 다리끼 났어. 맨날 다래끼 나오면 한쪽만 이렇게 가리고서 다래끼는. 저는 왕초 컷인 줄 알았어요. 야, 다리끼 컷이라니, 야. 아니면 어떻게 저기, 다음에 한번 나가시나요? 쇼미더머니? 이번에, 다음 시즌 10 아니에요? 쇼미더머니 10. 나온다. 나온다. 아, 나온다. 왜 하다 말아요? 약국 가서 사 먹는 10, 10. 와우. 뭐 끝도 없이 나오죠, 사실 이런 거. 너무 대단한데? 이 정도면 스윙스가 울고 가겠어. 쇼미텐의 다래끼 컷하고 야, 여기 쇼미더머니 텐. 약국 가서 살난텐텐 컨디션 좋네.
동민은 새벽에 저기 뭐 예능 녹화해야 되겠어. 내가 봤을 때는. 여기 보고 계신 우리 팬. 오. 나는 오늘도 했지, 게임. 오. 집에서 게임만 하는 나는 페인. 오. 사실입니다. 아, 오늘 집에서 안 나갔어? 아니, 뭐, 나가긴 했는데. 그냥 오늘 진짜 엄청 바람도 세고 춥더라. 목요일이 원래 와요일이라 그래요. 와유일? 그, 와우 리셋되는 날이라서, 그, 거기 이제 하는 유저들이 와요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바빠요, 그날은. 두준이랑 같이 달렸어? 두준이 형, 오늘 뭐 잠깐, 아까 한 바퀴 돌고. 저 인상 찡그리면서 하는 게 너무 웃기대. 포인트를 정확하게 아시네. 오, 다리 키고. 야, 동기야. 왜요? 진짜 예능을 이렇게 해봐. 진짜 예능 할때 이렇게 해봐. 자연스럽게. 그럼 너 내가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 예능을 진짜 거의 씹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맨날 이거는 나를 우리. 씹어먹히지. 예. 씹어먹으러 나갔다가 씹어먹히지. 진짜, 야, 진짜 내가 봤을 땐 되는데. 너 이거 밀린다, 동훈아. 다래 키컷 진짜 밀린다. 내일 괜찮으면 저기, 네이버 브이라이브 할 때도 한번 하고 가. 다래끼 컷이요? 진짜 다 찢는다, 정말로, 정말. 내일 샤워 안 갈라고요. 아, 자연스럽게. 예. 그래, 저기, 어? 그 나의 판타지. 실례합니다 하고 들어온 것도 너무 웃기다고, 지금 팬분들이. 저희 동훈이는 실례합니다. 센스가 있어요,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웃기니? 아, 새벽에 이렇게 웃으면 그거 알지. 너무 크게 웃으면 잠 달아나는 거 네, 형, 저 잘게요, 형. 알지. 잘 거야? 예. 진짜 잘 거예요? 그럼요, 형.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너무 늦은 시간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시간은 기광이 형이랑 또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슉! 그러세요. 서. 우선 실례했습니다. 이제 저녁 했으니까 약간 충성도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반대로 축 서. 아, 이거는 근데 아, 이걸로 농담해도 되나? 이건 괜찮나? 아, 그럼요. 이건 괜찮나? 예? 축 서. 이렇게 순인사 멋인데. 다래키컷 아무튼 내일 요섭이랑 또 라이브 잘하고 갈 거예요, 안갈 거예요? 확실하게 하세요. 바래기컷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아, 네, 마지막 보여드리고. 아우, 저 머리를 해도 진짜 잘생겼네. 마음에 드나보다, 동이야. 너도 너의 다리 키큰 모습이. 이건 뭔줄 알아요, 형? 뭔데? 웬다르기컷. 오, 씨. 인상 바뀐데? 아, 과연? 어느 날 이렇게 하고 왔다. 이러면은 양쪽이죠. 쌍다리 키컷? 그날은 이제 큰일 났다고 봐야죠. 그치. 조심해야지. 아, 독립 때문에 참 닦겠어. 오빠, 홍합 물린 거 아니냐고요? 무슨 얘기지? 홍합?
홍합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이렇게 껍질처럼 예. 진짜 우리의 개그맨이래. 홍합. 진짜 아 진짜 윤두준이 또 제일 웃긴 줄 알았더니 아, 확실히 동훈이가 짱이네. 저는 뭐 심의만 없으면은 바로 가는 거죠. 아니 저기 인스타 라이브 하듯이 하세요. 저기 나의 판타지 가가지고 저기 에? 너무 저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거긴 심의가 있어요. 이게 예. 동네 연필도 너무 아닌데 심의 있지. 오 나온다 또 나온다 어떻게 이렇게 쑥쑥 매일 이렇게 나오나 순발력이 참 좋아 동네 근데 지금 잠에 취해서 막 뺏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정신 있죠? 정신 있죠, 형. 갑자기 일어난다고? 정신이 있다는 걸좀 보여주려고요. 눈빛이 너무 촉촉한데요? 좀만 떨어져 주실래요? 너무 가까운데요? 예. 적중거리가 좋네요. 무슨 소리예요? 뼈 소리요. 아. 어우, 뼈가 왜 이렇게 아프냐, 미치겠네. 그거 챙겨 먹어야지. 칼슘이랑 이런 거 챙겨 먹어야지. 내일 집 바다 가서 멸치나 잡아 먹어야겠다. 내일? 갑자기 바다를 왜일까? 멸치 잡아 먹으러요. 내 미래 해봐야 되잖아. 뭔 소리 그 하는 거야? 전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갈게요. 아, 뭐 새벽에 배 타러 나가요? 예, 멸치 잡아서 먹어야겠다. 우리 또 해산물 싱싱한 해산물 좋아하니까. 뭐예요? 발베도. 그게 뭔데? 약간 향수야? 나무, 룸스프레이인데, 그냥 이렇게 뿌리면 약간 나무 향 나요. 또 독립 또 불멍 때리고 물멍 때리고 나무 냄새 맡으면서 자겠네. 예, 이거 옛날에 팬분이 주신 건데,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향수 좀 줘. 싸서 좀 줘라. 지금 댓글 중에 뭐 이렇게 광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바이레드에서 광고 있으면 좋겠다. 아, 그럼 너무 좋지. 저라면서 해야죠. 그럼 관계자분들이 혹시 보고 계실지 모르니까 한번더 보여드려. 네, 저는 잠을 잘때 바이레도 트리하우스 향 룸 스프레이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잘해. 어우. 어우, 여기까지 나, 여기까지. 오, 나무 냄새. 아이고, 냄새 진짜 좋더라고요. 편백나무 향이 진짜 나네. 편백나무 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혹시 아까 칼슘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까 너 멸치 잡으러 간다고 한거 있어? 예. 지금 이해한 거예요, 형? 지금 이해했는데? 와우. 동민이 진짜 잘한다. 어떻게 멘트 하나하나를 안 놓치네? 형, 저는 다 지금 물어요, 형. 정신이 말짱한데 그냥 말짱이 깨어있는데 지금 하나하나 다 무는 거 보면 그럼요, 형. 아, 쉽지 않은데 아 형, 꾀돌이 먹었네요. 꾀돌이가 뭐야? 그 그냥 어릴 적 먹던 그 과자? 매점 과자? 학교 앞 과자? 아, 그거 나랑 규준이랑 그 방송할 때 나왔던 그 과자인 것 그, 약간 노란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같은데. 맞아. 그 진짜 좋아했었는데. 그거 한번 먹으면 진짜. 꾀돌이 무슨 맛? 옛날에 형 오락실에 아니고
오락기를 막 이렇게 게임 하다가 보면은 꾀돌이 이렇게 나오던 거 기억나요? 문방구 앞에서 막 예. 100원 하면은 막 이렇게 그 뽑. 게임하고 그거 깨면은 뭐 꾀돌이 나오고. 아, 저 그거 진짜 좋아했었는데. 그쵸.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위생이 되게 안 좋은 건데. 그런 에이, 걸 근데 먹으면서 그치, 면역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사람 몸에는 적당한 균이 있어야 오히려 면역도 강하고 건강하잖아. 이거 되게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 그때 브이라이브 할 때도 보니까. 그 어릴 때는 막 흙바닥에서 놀았잖아요. 요새는 학교엔 흙바닥 없는데. 추억의 간식. 아, 아, 진짜 추억의 맛있다. 간식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추억의 간식 해가지고, 아, 그거 잠깐 봤어요. 캔모아 알아? 캔모아? 캔모아 알죠? 형, 빵 무한대로 주는데. 캔모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컵볶이 나오고, 컵볶이 좋죠. 피카츄 돈가스, 피카츄. 그 다음에 제티. 아, 제티. 그 다음에 또좀 셌던 게 뭐였더라? 형, 피카츄, 아, 포켓몬빵. 그거는 이제 카톡으로 보내줘요, 형. 뭐, 무슨 얘기 했는지는. 저 그래. 그 방송 봤어요, 형. 봤어? 예, 보다가 잤어요, 형. 아, 그래? 막판에. 아, 그래? 그렇게 늦게까지 안 했는데? 아니, 그거 이제 켜놓고, 그냥, 딱 잤어. 아니, 졸린 상태에서 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틀어놓고 잤어요. 네, 우리 동생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도 지켜봐야지 또. 내일요? 아유. 내일 좀잘안 하이라이트. 풀린다 싶으면은 저기 전화 걸게요, 형. 갑자기? 네. V라이드 중에 갑자기? 네, 형이 그 심폐소생술 해줘야죠, 형. 에이, 전화로 재밌게 해주는 건또 우리 두준이가 판타지에 나왔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아 재밌었는데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또 사정이 있었겠죠? 시즌 지 얼마 안 됐어? 아니요 저 아까 자정쯤 머리가 촉촉하네. 아 이거 지금 비 때문에 이거 그래 좋아. 지비스 봐도 좋아, 아주. 뭐가 보여요? 아니, 안 보여. 그냥 좋아. 아니, 뭐, 잘 때, 뭐 입고 자요? 뭐, 긴팔 티 입고 자는 거예요? 긴팔티요. 반팔 티? 긴팔티. 아, 긴팔 티 입고 자? 네. 아, 집이 추운가 봐요. 바지는 수면 바지. 아, 수면 바지까지? 어떻게 제가 뭐, 저기, 가스비 좀 드려요? 이거 지금 가스 뺄데 없어가지고 브루스타로 떼고 있어요. 그래. 아니, 뭐, 아, 너무 덥지 않아? 아, 저 나는 더. 그 뭐야 전기장판도 경기장판까지? 와, 나는 더워서 지금 선풍을 켜고 있는데, 이거 민소매 입고. 그거를 보일러로 켜요. 보일러는 항상 끄고 자. 귀뚜라미. 보일러 귀뚜라미야. 그 생각은. 샤워할 때 말고는 보일러 잘안 켜는데? 어디 살아요? 뭐, 같은 서울 아니에요? 여기는 조금 추워요. 아, 뭐, 북극이나 남극 쪽인가요? 아니, 여기는, 남쪽이죠. 제가 열이 많나 봐요. 홍삼 먹어서 그런가 봐요. 홍삼 좀 드세요. 홍삼스. 네.
제 목소리가 되게 울리네요. 가까이, 좀 가까이 붙여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저 한 30cm 떨어져 있는데, 핸드폰이랑. 핸드폰 좋은 거 쓰시나 보네요. 그 아이폰 11 쓰고 있는데, 형이 탈북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거 기다리고 있죠, 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밖으로 갈때 한번 쓱 한번 볼게요, 또. 형, 저 잘게요. 재미없어요? 졸려요. 아, 알겠어. 졸려 보였어, 아, 방금. 계속 울렸대요, 목소리가. 에이, 또. 울리는 목소리도 또, 동기의 목소리는 뭐, 거의 뭐, 그렇지, ASMR이지, 뭐. 자, 동기야. 형 말이 너무 길어서 졸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재미없는 말을 저기, 너무 길게 했다. 미안하다. 아, 잔다면서 안 자요? 평가에서 그 볼륨을 줄이면 된다고 하시네요, 댓글에서. 줄였어. 진짜다. 아, 아닌데? 내 거에서 줄여야 되나? 반 정도 줄였는데. 제 거에서 줄였어요, 저도. 좀 괜찮아졌어? 안 울리는 것 같아요. 아, 울리네, 울리긴 해.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무튼 형 일찍 자요. 자, 이제 한번 자야지. 예, 그 자기 전에 형 팬들한테 잘 자요 불러주고 자면 좋아요. 동리부터 불러줘요. 혹시 기억나는 파트 있어요? 저는 형 그저께 불렀어요. 어디에서요? 라방에서요. 어우. 저는 못 들었어요. 감질맛, 감질맛, 아니, 형이 스피커에서 손 떼야 된대요. 형이 그 핸드폰 잡고 있는 게 어디를 막고 있어서 그런가? 그래? 진짜다. 됐어? 됐어요. 진짜로? 예. 이렇게 민감하다고? 진짜? 지금 안 울리는 것 같은데. 오, 이렇게 민감해? 예민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역시 기계는 어려워. 기계도 손가락 두 개를 잡고 있어, 그래서. 두 개를 잡고 있어요. 물리지 말라고. 이렇게 잡으면은, 손바닥 전체를 잡고 있으면은. 쓰다듬어 동이야, 너 주려나? 근데 이거 라이브 할때뭐 거치대 끼고 하는 거야? 저요? 응. 거치대 이렇게 받쳐놓고 할 때도 있고, 지금은 그냥 손으로 잡고 있고. 거치대 있으면 좋아요. 그냥 편해요. 하나 장만해야 되겠네. 아무튼 전갈 테니까 형 저기 잘 자요 팬분들 불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잘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브이라이브에서 보실래요?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예, 주무세요. 형 자요. 네. 우리 동이 너무 졸린데 제가 너무 질질 끌게 한거 아니에요? 아유, 순간 지금 인스타 라이브 1시간 반 동안 있네요, 진짜. 동네 때문에 잠이 깨긴 했는데 저도 이제 자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많이 추우니까 장갑, 목도리, 모자, 옷 단디 챙겨 입고 나가시고 잘 자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베이비. 힘든 하루를 잊고.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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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싸줄게. 이 노래를 듣고 환하게 잠들어. 잘 자요. 내일 요섭이 동훈이 브이라이브도 많이 봐주시고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안녕. 뿅.